로드비와 함께하는 위클리 K리그 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17라운드 리뷰도 Are You R팀? R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Are You OK? 하는 줄 알았어. R팀.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반토막 나고 있어요. 아, 이 현실적인 네. 문제에 또 직면한 네. 또 우리 또 정현 아나운서. 네. 그래도 뭐 축구는 계속되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좋네요. 그렇습니다. 17라운드가 진행이 됐는데 경기 결과부터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17라운드 경기 결과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직접 경기 취재를 나갔던 세 경기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인천과 수원의 경기였습니다.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도 볼 수 있는 단두대 매치였는데 인천의 잔류 DNA가 스멀스멀 와. 살아나고 있어요. 맞아요. 인천이 12등이었고 이제 수원이 11위였는데 승점차가 이제 6점이었어요. 근데 인천이 수원을 잡으면서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승점차가 3점. 로 이제 진짜 알 수 없는. 네. 예, 특히나 이제 올 시즌은 성주 상무가 이제 강등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 팀이 이제 최하위만 강등이 되는데 그 최하위의 싸움, 탈꼴찌에 대한 네.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예, 이날 경기에서 이제 후반에 송시우 선수 시우 타임이죠. 송시우 선수가 교체로 들어가서 결승골을 뽑아내면서 예, 인천의 1대0 승리로 이제 끝났고요. 송시우는 이제 전역 후 첫 번째 네. 골을 터뜨렸고. 팀에 그 덕분에 팀에 아주 중요한 승리를 네. 안겼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이제 조금 약간 울컥하는 모습이 또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 뭐 기자회견에서는 아 울컥은 했는데 울지는 않았다고 자존심 또, 남자라면 남자의 또, 자존심 네. 남자를 우는 거 아니다 이랬다 보여줬던 것도 있고 뭐 자신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팀 복귀 후에 이제 첫 번째 골이 터지지가 않아갖고 이제 굉장히 마음고생을 좀 네. 했고 팀에 너무 좀 미안했다라는 그런 이제 심정을 밝혔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 살펴보니까 굉장히 절실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김도혁 선수와 송시우 선수가 찰떡궁합을 보여줬어요. 아, 그렇죠. 김도혁 선수가 이제 그 무고사였죠. 무고사가 이제 중앙까지 좀 내려와서 파울을 얻어낸 다음에 이제 수원 수비가 약간 이제 우왕좌왕 이제 집중력이 네. 조금 흐트러진 틈을 타서 이제 김도혁 선수가 센스 있게 네. 또 프리킥을 곧바로 연결을 했고 송시우 선수는 박스 안쪽에 있다가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뭐 눈이 좀 많이 쳤나 봐요. 갑자기 또 이제 파고 들어가는 네.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였고 볼을 그대로 받아서 염기훈과 헨리를 이제 두 번 접는 그 동작으로 네. 예, 다 벗겨버리고 이제 슈팅 오른발에 슈팅해서 골망을 갈린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승골이 나왔는데 반면 수원은 손발이 100% 착착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경기력이 조금 계속 부진한 지금 중인데 일단 이날 경기는 고승범 선수가 중원에서 이제 부상으로 빠진 그 한 4주 정도 결장이 예상된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 고승범 선수의 부재가 너무 커 보였고 뭐 고승범 선수의 부재로 인해서 이제 염기웅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양 사이드 이제 2선에서 임상엽 오른쪽 그리고 김민우가 왼쪽에 배치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우가 보통 이제 4백 중에 이제 왼쪽 측면을 담당했는데 그 자리에 이제 박대원 선수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일단 뭐 주승민 감독대행 체제 하에는 이제 3백이 아닌 4백을 쓰고 있는데 좌측에 이제 박대원, 그 다음에 우측에 장호익이 들어가면서 뭔가 이제 좀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중원에 이제 수적 우위를 조금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네. 부분이 좀 잘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부진한 경기력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리고 골 결정력이 좀 너무 부족해 네. 보이긴 합니다. 수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성환 감독이 팀을 잘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경기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조성환 감독도 이제 당연히 뭐 제주 시절부터 이제 인천을 봐왔잖아요. 네. K리그 1에서 잔류왕의 명성에 부응하겠다는 그런 인터뷰를 했고 뭐 원동력으로 이제 K리그 1 같은 K리그 1에서 뛰는 선수들인데 인천만 지금 뭐 강등이냐 이제 잔류냐 이런 기로에 서 있다는 게 사실 이제 선수들한테는 자존심 문제라고 네. 표현을 했고 그런 자존심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뛰는 것들이 이제 좋은 결과로 서로 간의 이제 믿음이 좀 쌓여가면서 네.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주승진 감독 대행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뭐 제가 공교롭게도 이제 2주 연속 추원 게임을 이제 취재를 갔는데
뭐 계속 주승 감독은 경기에 패하면서 뭐 네. 죄송하다는 뭐 팬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 영거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중원에서 뭐 좀 잘 풀어 나가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다. 그런 부분을 패인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고 감독 대행이란 타이틀이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역할은 이제 팀 안정화라고 하면서 그런 부담감은 좀 감수하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 사실 이제 계속 뭐 이전 경기도 그렇고 결과보다는 이제 과정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네. 점점 나아지고 있고 긍정적인 그런 과정들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3점 차밖에 네. 안 나고 강등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이제 현실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내는 그런 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렇게 수원이 인천에게 내주면서 인천이 연승을 이어가게 됐는데 좀 많이 뜻깊은 연승인 것 같아요. 네, 지금 2연승, 시즌 첫 연승을 달리게 됐고 연승은 631일 만입니다. 리그에서. 그래서 2018년 12월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4연승을 달리고 난 이후에 631일 만에 리그에서 연승을 기록하게 됐고 또 홈에서는 이제 273일 만에 작년 지난 11월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후에 이제 홈경기 승리가 첫 번째 승리고 그 다음에 수원전 홈경기는 무려 2457일 만입니다. 가늠이 되시나요? 아니요. 네, 그리고 이제 결승골의 주인공 송시우 선수는 이제 수원 삼성전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골, 네, 통산 네 골짜리를 이제 수원 상대를 뽑아내면서 이날도 굉장히 중요한 승리를 네. 팀한테 안겨줬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조성원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경기 전에 이 경기 이기면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지면은 너무나 큰 충격일 것 같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참 기분 좋게 연승을 이어갔고요. 저희가 또 인천의 연승을 같이 축하하기 위해서 네. 조성환 감독과 가장 닮은 선수를 섭외를 해서 그냥 서면 인터뷰도 아닌 전화 인터뷰도 아닌 영상 인터뷰로 그렇죠. 네. 이 코로나 시대에는 영통이 또 대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뉴노멀로 저희가 이제 발빠르게 맞춰가고 있는데 어떤 선수의 인터뷰일지 조성환 감독과 이제 넘어가요? 네. 아, 엄청 기대가 되네요. 네. 전혀 상상은 안 되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인터뷰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지는 알 것 같아요. 딱 떠오르는 선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두부 한 그릇 드시고요. 인천의 잔류 본능이 어디까지 살아날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부산으로 가볼 텐데요. 부산이 2-1로 승리하면서 6경기 만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부산이 이제 포항을 상대로 2-1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개막전 패배를 서력을 했고요. 베테랑 수비수 강민수가 이정엽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첫 번째 선제골을 올렸고 두 번째 골은 이제 도움의 주인공이었던 이정엽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성공하면서 전반을 2-0 기분 좋게 두 골 차로 앞선 채로 마쳤고요. 이제 포항은 이제 후반 교체 투입된 이광혁 선수가 만회 골을 올리면서 네. 추격을 했지만 후반 35분에는 그 우측 풀백이었죠. 김상훈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또 수적 열쇠로 동점골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아예 첫 번째 골 장면을 보면 이제 포항으로서는 팔라시오스 선수의 약간 좀 실책성 플레이가 너무 아쉬울 듯한데 이제 부산의 코너킥 상황이었는데 수비에 성공한 뒤에 이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 코너킥을 찼던 이제 박종호 선수한테 볼을 뺏기면서 네. 예, 그대로 이제 이게 실점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은 너무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골 장면은 이제 김강석 선수의 파울로 이제 이동준 선수가 얻어낸 그 페널티킥을 이정엽 선수가 네. 예, 성공을 했지만 요런 또 부산 입장에서는 조금 운이 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이동준 선수가 이제 슈팅이 정확하게 이제 임팩트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좀 몸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네. 그렇게 페널티킥 판정이 있었는데 뭐 그러므로 이제 2-0으로 전반을 앞서가게 됐고요. 근데 이제 후반에는 포항이 이제 팔라시비치 선수의 크로스를 이제 이광혁 선수가 득점을 올리면서 추격했지만 거기까지였고 후반 20분이었을 거예요. 이제 이광혁 선수가 또 한 번 이제 왼쪽에서 올라온 맞아요. 크로스를 예, 발리 슈팅으로 연결을 했는데 와 이제 골대 맞고 네. 예, 그게 이제 들어갔으면은 뭐 경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르고 굉장히 이제 멋진 골로 기록이 됐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정엽 선수가 이 혼인 신고서에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아주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제 새신랑이죠. 네. 이정현 선수가 16일 일요일 날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이제 17일 월요일에 네. 이제 저 훈련에 참여를 하면서 약간 이제 팀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골 넣고 나서 이제 지난 경기 사실 이제 그 성남전 때 도스턴백 선수가 극장골을 터뜨리고 이정현 선수의 견훤을 위한 셀레브레이션을 해줬잖아요. 이날 경기에서는 이정현 선수 본인이 골을 넣고 나서 어떤 특별한 이제 뭐 새 신부에게 가는 이제 셀레브레이션을 할 줄 알았는데 뭐 그 부분은 약간 이제 주먹받는 게 좀 쑥스러워서 예, 특별한 셀레브레이션은 이제 안 했다고 이렇게 또 멘트를 남겨줬습니다. 대신 멋진 골을 또 선물해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은 다음 경기 승리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다음 경기가 지금 수원이에요. 네. 네, 부산도 지금 순위는 7위지만 11위 수원과 네. 이제 승점 차 5점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패하게 된다면 이제 2점으로 줄어들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강등의 위험에서 네. 조금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일정인데 사실 이제 그 하이스플릿 그 파이널 라운드 B 지금 7위부터 12위까지의 팀의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고 맞아요. 타이트하게 진흙탕이에요. 네, 타이트하게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2무 3패 부진에 빠졌다가 6경기 만에 승리를 거둔 이 부산이 좀 더 이제 흐름을 타서 수원 원정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흐름 얘기 나오니까 말을 안 할 수 없는 게 포항의 부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네, 포항이 지금 2무 3패로 5경기 연속 무승을 부진에 빠졌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또 상대가 하위권 네. 뭐 인천, 광주, 이날 경기 이제 부산 이런 팀들이었던 게 조금 뼈아프고 지난 16라운드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상자 그리고 또 경고 누적으로 이제 징계로 출장할 수 없는 그런 선수들의 이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카드가 좀 부족한 게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선수들도 이제 여름이랑 뭐 수덕지근했잖아요. 네. 장마도 길었고 네. 이런 이제 시즌을 보내면서 체력 저하가 너무 눈에 띈다는 점이 이제 포항으로서는 조금 아쉬운데 승리를 못하는 그 경기가 거듭될수록 이제 선수단 그 포항 선수단 특유의 뭔가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밝은 분위기 대신 약간 이제 뭔가 쫓기는 듯한 이런 뭐 어두운 표정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띄는데 어쨌든 선수단 분위기부터 조금 쇄신을 해서 예, 좀 반등의 계기가 좀 왔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반등이 필요한데 또 김기동 감독님 표정도 어둡거든요. 아 그렇죠. 뭐 계속 지금 팀이 승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김기동 감독은 이날 이제 경기 끝나고 이길 수가 없는 경기였다. 뭐 다만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이 고맙고 다음 경기 잘 준비해서 승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들으면 이제 페널티킥 판정 그 두 번째 골 예, 판정이 조금 아쉽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복합적인 의미였다. 그리고 뭐 퇴장도 나왔고 경기가 이제 쉽지 않고 잘 풀리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다라면서 확대 해석을 좀 변경했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그러면 조덕재 감독도 어떤 코멘트를 남겼을까요? 조덕재 감독은 이제 부산도 계속 승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승점 3점이 네. 필요한 또 홈 경기였고 그런 경기에서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승리를 했다고 소감을 밝혔고요. 다음 경기도 뭐 잘 준비해서 승리를 하겠다고 했고 다음 경기에 뭐 말씀드렸듯이 수원이잖아요. 네. 예, 또 연승에 대한 욕심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수원에 쫓기는 입장으로서 네. 뭐 선수들이 자만하지 않게 잘 준비해서 원정 가서도 승점 3점을 따내겠다. 그리고 뭐 오늘 승리는 이날 승리는 뭐 이날뿐 잠시만 예, 만끽하고 바로 또 다음 경기 준비하겠다는 예, 각오를 들려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워낙 또 남은 경기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부산이 칼을 갈고 준비할 것 같은데요. 수원이 참 고비가 그쵸? 많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경기 살펴볼 텐데요. 울산과 성남의 경기였습니다. 성남의 홈에서 치러졌는데 울산이 승리하면서 선두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고 있어요. 네, 이날도 이제 잠시 주춤했던 골무원 주니어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울산이 2-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이날 승리로 이제 2시간 전에 경기를 치렀던 이제 전북에게 전북이 승리를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북에게 살짝 그 잠시 내줬던 선두 자리를 뭐 바로 되찾아오는 네.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이제 무더운 날씨에 김동훈 감독은 이제 로테이션을 많이 이제 돌리는 그런 사령탑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날도 이제 뭐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면서 이제 두턴 스쿼드를 자랑을 네. 했고요. 뭐 2선에 이제 그 어린 선수죠. 지난 시즌에 이제 데뷔를 했던 프로에 데뷔했던 박정인 선수와 이제 중원에 김성준을 내세우면서 김인성 선수와 신진호 선수에게 좀 휴식을 부여하는 뭐 그런 경기로 나섰고요.
성남은 이제 중원에 6명을 배치하면서 약간 수비적으로 나섰지만 네. 뭐 전반에만 준영이가 두 골을 실점을 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사실 이제 선제골 실점까지는 굉장히 잘 싸우다가 빠른 시간에 이제 두 골을 내준 것이 조금 성남 입장으로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날 또 주니오 선수가 개인통산 K리그 100경기였는데 자축골을 터뜨리면서 축하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 역시 이제 주니오 선수가 골잡이라는 게 전반 첫 골이 35분에 나왔는데 이제 홍철이 측면에서 네. 뭐 돌파를 하면서 이제 올릴 듯 뭐 하다가 끝까지 치고 들어간 다음에 이제 크로스를 올렸는데 크로스 자체가 이제 굉장히 낮고 빠르게 네, 예, 쫙 이제 갈로질러서 갔고 뭐 골문 앞에서 이제 주니어 선수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가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득점을 했고 이제 사실 골 냄새를 잘 맡는다는 이 스트라이커라는 게 아 그렇죠 골인가 아 그렇죠 이제 골이 네. 볼이 이제 자기한테 네. 날라올 거라는 거를 딱 이제 캐치를 한 거죠. 사실 이제 수비한테 많이 둘러싸여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골대에 가까워지면서 홍철 선수의 크로스를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을 좀 확보를 해가면서 이동하고 예, 득점까지 발만 갖다 대면서 예, 올리는 이런 득점까지 예, 연결하는 게 굉장히 이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득점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괜히 골무원이 아닌데 뭐 페널티킥도 성공시켰잖아요. 네, 예, 페널티킥도 김영광 골키퍼가 굉장히 이제 코스를 잘 읽었는데 뭐 워낙에 이제 구석으로 날카롭게 차다 보니까 예, 뭐 끝내는 이제 손끝에 걸리지는 네. 않고 득점으로 연결이 됐었고. 성남도 이제 후반에 나성호가 이제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만회 골을 올렸는데 굉장히 주니어 선수랑 또 이제 코스가 좀 비슷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촥. 네, 왼쪽으로 그냥 구석을 찌르는 네. 네. 가네. 네, 득점으로 네. 2-1 스코어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울산이 승리하면 참 좋아요. 왜냐면 그, 김동훈 감독님이 그쵸? 활짝 웃으시니까 너무 좋아요. 김동훈 감독님 코멘트를 한번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동훈 감독님이 성남 원정이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승리의 선두를 지키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남의 추격에 대해서 매 경기 힘든 상황은 나오지만 선수들이 잘 극복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는 명언을 남겨주셨는데요. 주니어 선수에 대한 또 코멘트 네. 한번 남기셨죠? 멋져요. 대충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선수다. 노력하니까 결과가 따라온다. 훈련이나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올해 특히 좋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 뿌듯하시겠어요? 네. 아, 좋네요. 너무 멋져. 대충이란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선수. 아, 그 노력하니까 결과가 따라왔다. 또 성남 감독님도 멋지시잖아요. 네, 저 연기예요, 이제. 네, 어떠신가요? 김남일 감독님도 골 결정력에서 차이가 났다고 밝히시면서 울산은 찬스가 왔을 때 결정지었다. 이거 똑같은데요? 누굽니까? 누가 누구예요, 이거 지금? 우리는 몇 차례 찬스가 있었지만 살리지 못했다. 득점했으면 다른 방향으로 갔을 것이다. 우리가 고민해볼 문제다. 라고 네.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사실 경기가 끝나고 이청용 선수가 경고를 받았어요. 아 예, 뭐 중계를 네. 보시던 팬들은 이제 경기 후에 이제 이청용 선수가 예, 그 게토레이 이제 수건을 타올을 네. 예, 걸치면서 뭐 심판 주심한테 가서 이제 뭐 이렇게 경고를 받는 모습에 네. 조금 궁금증을 네. 느끼셨을 네. 수도 있는데. 현장에 나간 저희 이명수 기자 말로는 네. 경기 막판에 이제 주니어 선수가 공격을 거의 뭐 수비를 제끼고 1-1 찬스를 거의 맞았거든요. 근데 그 수비를 제끼는 과정에서 뭔가 공격적 파울을 예, 판정을 받아서 그 파울에 대해서 이제 벤치에 있던 이청용 선수가 좀 항의를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심하게 항의를 했고 이에 대해 이제 그 주심은 경기 종료 후에 예, 경고를 줬다고 그렇게 네. 그런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벌금 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네. 이제 그 전 장면에 이제 정승현 선수도 이제 약간 네. 시간을 끄는 골킥을 차려고 하다가 시간을 끄는 그런 지연 행위로 인해서 경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김동훈 감독이 그 울산의 선수단에 이제 벌금 제도를 경고 네. 벌금 제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내세운 게 불필요한 파울 뭐 뭔가 더 좀 약간 오버해서 받은 네, 그런 네. 경고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뭐 벌금을 네. 좀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네. 네 얼마인지 모릅니다 저희도 이게 참 궁금해요. 연봉의 몇 퍼센트로 하는지 비례로 이렇게 20% 30%인지 네. 정찰제인지 네, 네, 네. 성남은 이렇게 되면 올 시즌 홈에서 승리가 없네요. 네 아직까지도 지금 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뭐 원정에서는 이제 승리를 계속 좀 챙기면서 승점을 네. 쌓아왔는데 사실 이제 홈에서 승리가 없다는 거는 조금 이제 성남으로서도 조금 더
네, 결정력을 좀 강화를 네. 하면서 홈 승리를 좀 노려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좀 아쉽네요.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아, 그렇죠. 감독님이었고요. 자, 이렇게 저희는 직접 취재를 나갔던 경기 중심으로 세 경기 살펴봤고요. 나머지 경기들도 골모음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강지훈과 오현규는 오늘 성주의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릅니다. 빠져나왔어요. 김지수 밀고 들어가죠. 크로스 올라갑니다. 그리고 헤더까지 골! 경기 시작 하드만 선제골! 날카로운 크로스 이후에 이성윤이 깔끔하게 헤더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런 정확한 크로스가 있었기 때문에 또 중동지역에서 오퍼도 있었던 김진수였는데요. 깔끔한 헤더로 이성윤의 오늘 경기 선제골이 만들어집니다. 확실한 역습의 효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올라왔어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까지 골! 상주도 1대 오늘 경기 상주의 데뷔전 치르고 있는 오현규 움직임을 네. 김민혁과 최철순 사이 중앙에서 이 볼을 꽁충 뛰어오르면서 깔끔하게 헤더골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오현규와 김민혁과 최철순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염두에 둬야죠. 김진수 크로스 올라갑니다. 구스타보! 구스타골! 드디어 만들어내는군요. 오늘 경기 2대1로 다시 앞서나가는 전북현대! 경기를 잠시 멈춰두고 네. 자, 다시 한번 이 장면입니다. 자, 과연 김진수의 왼발에서 공이 떠나는 순간 구스타보의 위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득점으로 연결됐어요.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구스타보는 자신의 K리그에서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진수 선수는 오늘 도움을 두 개를 기록하면서 네. 와, 다 무승부여가지고 골이 나온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었네요. 네, 전북과 네. 상주전에 이제 2대1 보신 것만 있고요. 나머지 경기들은 조금 네, 이제 0대0으로 네, 끝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17라운드 경기 만나보고 왔는데 윗동네는 뭐 1, 2위 독주 체제고 아랫동네는 또 막 추격전이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18라운드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희는 18라운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